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툴 소개를 맡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송인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인터페이스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을 점은 블렌더를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블렌더는 오픈소스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단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렌더가 어떤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블렌더는 오픈소스 3D 컴퓨터 그래픽 제작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소스 GPL 라이센스를 사용 중이고,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모델링 툴입니다. 원래 초기에는 부분 무료 툴이었지만,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하자 블렌더 이용자들이 돈을 모아서 블렌더의 권리를 사들인 뒤 모든 소스를 공개하는 전격 오픈소스화 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오픈소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중에서 블렌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격 덕분에 블렌더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모두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블렌더가 어느 분야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현재 블렌더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모델링, 특수효과, 제품 디자인 등 최근 핫한 메타버스 산업에는 필수로 쓰이는 툴이며,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커뮤니티 활성화도 국내에서는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된 산업으로 인해 게임 산업이나 모델링이 필요한 3D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 한 번씩 거쳐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블렌더를 시작해보자면, 해당 화면이 블렌더를 시작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보시게 되는 화면입니다. 실제로 블렌더를 켜서 확인해 보기 전에 PPT를 통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테두리에 친 가장 큰 화면이 3D 뷰포트로,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모든 환경이 해당 뷰포트를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저희는 이 뷰포트를 보고 값을 설정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모든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 오브젝트들은 블렌더를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인데, 왼쪽부터 설명하자면 왼쪽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시점의 카메라가 아니라 나중에 렌더링을 하게 될때 렌더링을 시작하게 되는 카메라의 시점입니다. 해당 시점을 통해서 렌더링이 됩니다. 중간에 네모난 오브젝트는 큐브고, 큐브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오브젝트입니다. 해당 오브젝트에는 큰 의미가 없고, 지우거나 추가해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게 되는 이 동그란 것은 라이트이며, 라이트는 말 그대로 빛입니다. 나중에 렌더링 할때 빛의 위치나 색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라이트를 통해서 렌더링을 사용할 때 빛을 조정해 줄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은 아웃라이너입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왼쪽에 씬 컬렉션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씬 컬렉션은 현재 이 3D 뷰포트에 올라와 있는 오브젝트들을 나열한 것들입니다. 해당 씬 컬렉션을 보게 되면 하나의 컬렉션 안에 카메라, 큐브, 라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세 가지는 블렌더를 시작할 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오브젝트들로, 뷰포트에 보이는 그대로 세 가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아래는 프로퍼티 설정창입니다. 이 창을 통해서 각 오브젝트들의 설정값을 조정해 줄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의 프로퍼티는 큐브의 설정으로 큐브의 위치값이나 회전값, 스케일 값을 모두 변환해 줄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왼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좀더 세세하거나 좀더 정교한 설정 값을 더 만져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단에 있는 이 창은 정보 편집기입니다. 해당 편집기를 통해서 파일 편집, 렌더와 같이
기본적인 설정들을 만져줄 수 있고, 레이아웃, 모델링, UV 에디팅, 텍스처 페인팅, 애니메이션 광치, 이러한 여러 작업들을 모두 이곳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툴로 넘어가면서 블렌더 안에서 모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볼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블렌더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네, 블렌더를 실제로 시작하시게 되면 해당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화면이 바로 블렌더를 처음 시작했을 때 보이는 화면이고, 해당 최근 파일에는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새로운 파일로부터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 일반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반을 누르시면 PPT에서 본것 같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 오브젝트와 프로퍼티 설정창, 3D 뷰포트에 올라와 있는 해당 오브젝트들입니다. 이제 간단한 기본 조작법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움직여야 되는데, 보통의 프로그램에서 시점을 움직이려면 마우스 좌클릭을 통해서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렌더에서 좌클릭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화면을 돌리려면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거나 또한 위아래로 가고 싶다 이러면 쉬프트와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큐브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화면을 줌인 아웃 할 때는 마우스 휠 버튼을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줌 인, 줌 아웃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큐브를 움직이고 싶은데 3D 뷰포트에서 이동을 누르시면 해당 큐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초록색을 누르면 Y축으로, 빨간색은 X축, 파란색은 Z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 동그라미 해당 파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축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해당 큐브를 회전시켜 줄수 있는데, 해당 큐브를 회전할 때 초록 버튼을 누르면 Y축을 회전할 수 있고, 빨간색은 X축, 파란색은 Z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말 그대로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것인데, 이것도 다음과 같이 Y축, X축, Z축으로 모두 움직여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뷰포트에서 모두 이렇게 일일이 눌러주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해당 단축키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움직이는 단축키는 G입니다. G는 그랩의 줄임말로 G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Y축으로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G를 누르고 Y를 누르면 이렇게 Y축으로, G를 누르고 X를 누르면 이렇게 X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회전은 로테이트인 R을 누르면 됩니다. R을 누르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RX, RY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크기 변화는 S입니다. S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스케일을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딴것 같이 S, Y, S, X 이렇게 모두 자기가 원하는 축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린 이 큐브는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브를 추가하고 싶으면 상단에 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방큐브는 메쉬에서 큐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큐브가 생깁니다.
이제 이렇게 뷰포트에서 일일이 움직여주는 방법도 있지만 방금 설명드린 프로퍼티 창 해당 창에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움직인 다음에 마구잡이 움직이고 나면은 해당 창에서 XYZ 값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싶으면 해당 창에서 000를 하면은 원점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도 스케일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 회전값도 바꿔줄 수 있고, 스케일도 프로퍼티 창에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해당 창에서 이렇게 바꾸고, 자물쇠 버튼을 누르면 이 값은 고정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스케일 바꾸기를 누르고, X로 이렇게 움직여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값을 고정하고 싶을 때 해당 자물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 위에 창에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단축키인 Shift-A를 누르면 해당 추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추가 창에서 원형을 추가하면 해당 컬렉션에 원형이 추가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큐브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 큐브를 없애면 이렇게 원형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보기가 어려우니까 UV 구체를 추가하면 이렇게 구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했을 때 모두 원점에 나오는 것이 아닌 해상 커서 위치에 나오게 됩니다. 커서는 뷰포트에서 해당 커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커서가 있는 부분에 메시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커서를 이쪽에 놓은 상태에서 추가, 큐브를 누르면 해상 커서 위치에 오브젝트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커서를 놓는데 커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니 커서의 위치도 원점으로 옮기거나 할수 있습니다. Shift S를 누르면 커서에 대한 단축키가 나오게 됩니다. 선택을 커서에 스냅 하면은 현재 선택된 이 큐브가 커서 위치로 오게 됩니다. 해당 8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옮겨지고 다시 Shift S를 누르고 커서를 월드 오리진에 스냅 하면은 원점으로 가게 됩니다. 해당 설정을 누르면 커서가 다시 원점으로 가게 됩니다. 커서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생성하는 위치를 바꿔주는 등 중요한 위치를 하니, 중요한 설정이니, 컷에 대한 단축키는 꼭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오브젝트를 그냥 늘리거나 줄이거나 위치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좀더 정교한 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교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탭을 누르면 에디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데는 점, 선, 엣지, 면, 페이스가 있습니다. 해당 단위로 모델링을 해주는 법이 있는데 상단에 선택 모드에서 버텍스 선택 모드를 누르면 점을 선택 가능합니다. 해당 점을 잡고 G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다음 엣지 선택 모드. 엣지 선택 모드를 누르고 해당 선을 누른 뒤에 이것도 G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모형이 됐는데, 이런 모형에서 페이스 모드. 페이스 선택 모드를 누르고 이것도 X축으로 늘리고 싶다 하면 GX. 이렇게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똑같은 네모난 모형에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점으로 가서 해당 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방법도 가능하고 이렇게 메쉬의 변형을 통해서 좀더 자기가 원하는 모델, 이렇게 모델링 해줄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기능만으로는 좀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델링을 할수 없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기능을 배우면 정말 정교한 사물, 더 나아가서 사람과 같은 모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블렌더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들은 뮤아 같은 것들을 잇고, 다음 블렌더의 오픈소스적인 장점을 살린 에드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드온은 블렌더의 오픈소스인 소스를 가져와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코딩으로 추가하여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코드를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남에게 배포해 남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에드온은 모두 무료가 아닌, 자기가 개발한 사람이 유료로 팔고 싶으면 유료를 판매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설명드렸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막 코딩을 하거나 코드를 짜는 막 그런 툴은 아니지만, 게임 개발을 하면서 블렌더는 거의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얼리얼 엔진을 사용하면서 에셋을 사용하거나 에셋을 가져올 때 블렌더라는 툴을 사용하게 되는데, 에셋의 크기를 조금 조정하거나 뭐 미세한 부분을 만지거나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만져야 하는데, 블렌더를 사용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약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게임 개발을 하시거나 그쪽으로 가시는 분이라면 블렌더는 한 번쯤 공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